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마키아토입니다. 의외로 다들 모르는 클립 스튜디오의 숨은 기능들 제가 오늘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집중하시고요. 고고! 소재에 흰 바탕이 있거나 선 레이어를 실수로 합쳐버렸을 때 꿀팁. 편집, 휘도, 투명도 변환을 눌러보자. 흰색이 투명색으로 바뀌며 선만 남는다. 채우기 툴로 채색할 부분을 클릭한 채 쭉 드래그 해보자.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채색된다. 기본 툴만큼이나 유명한 자동 채색 툴을 다운로드 해보자. 상단에 클립 스튜디오 아이콘을 눌러 소재 자료창으로 넘어간다. 검색창에 소재 번호 17594448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자. 받은 소재를 브러쉬 도구창으로 드래그하여 올려놓으면 된다. 선화 레이어를 선택하고 참조 레이어로 설정 버튼을 누른다. 좌측에 등대 마크가 켜지면 이제부터 이 레이어를 선화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이제 올가미 툴을 선택하고 채색 레이어에서 칠하고 싶은 곳을 둘러싸주면 자동 채색이 된다.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열기 버튼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린다. 이미지를 복사 후 클립보드에서 신규 작성으로 작성을 누른다. 복사했던 이미지가 새 창에 자동으로 붙여넣기 된다. 스크린샷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복사한 이미지도 이 방법으로 열 수 있다. 레이어 속성 창의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자. 그 상태로 그려보면 자동으로 검은 외곽선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색으로 바꾸거나 굵기를 바꿀 수 있다. 브러쉬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 크기나 밀도를 바꿔보자. 도구 속성 하단의 입자 크기, 입자 밀도를 변경한다. 만약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도구 속성의 상세 버튼을 누르자. 살포 효과로 들어가면 변경이 가능하다. 표시 컬러 프로파일에서 CMYK로 바꿔보자. 이 그림을 인쇄했을 때 색이 얼마나 변할지 알 수 있다. 다시 원래 색감으로 돌리려면 단축키 Ctrl Z로 실행 취소한다. 단축키 Ctrl T로 이미지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회전할 때 Shift키를 누른 채로 회전하면 각을 맞춰서 돌릴 수 있다. Shift키를 누른 채로 조절하면 비율이 고정되어 그림이 찌그러지지 않는다. Alt키를 누르면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Ctrl키를 누른 채로 꼭지점을 움직여보면 세세한 변형이 가능하다. 수정이 마음에 안 들면 취소 혹은 단축키 ESC키로 돌려놓자. 훨씬 섬세한 왜곡이 필요하다면 편집, 변형, 메쉬 변형을 사용한다. 옷에 복잡한 무늬를 맞출 때 특히 유용하다. 자툴 대칭자를 사용하면 그림을 대칭으로 그릴 수 있다. 정면 얼굴을 그릴 때도 좋다. 도구 속성에서 선수를 최대로 올린 뒤 그리면 손쉽게 아름다운 문양을 그릴 수 있다. 직사각형 툴에서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하면 사각형의 테두리를 둥글게 할 수 있다. 채색 작성의 설정을 바꾸면 안이 채워진 도형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다. 벡터 레이어만의 꿀 기능. 벡터 레이어 위에 선화를 그린 뒤에 벡터 지우개를 사용하면 교차점까지 한 번에 지워진다. 복잡한 머리카락을 그릴 때, 많은 건물을 그릴 때 특히 유용하다. 필압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 어렵다면 파일 필압 검지 조정을 눌러보자. 화면에 선을 그어보면 나의 필압에 맞추어 그래프가 변화한다. 조정 후에 다시 그려보면 훨씬 편하게 그려지는 걸 느낄 수 있다. 픽셀 유동화를 이용하면 그림을 찰흙처럼 다듬어서 성형할 수 있다. 턱선을 조정하거나 어색한 라인을 다듬어보자. 도구 속성을 확인하면 많은 버튼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팽창이다. 원하는 부분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축이다. 원하는 부분을 작게 만들 수 있다. 툴 박스에서 선 수정, 선 폭 수정을 클릭한다. 도구 속성에서 설정을 변경하면 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얇게 줄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선 굵기를 바꾸고 싶다면 필터, 선화 수정, 선 폭 수정으로도 선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 후 레이어에서 선택 범위 작성을 누른다. 레이어의 테두리를 자동으로 선택해준다.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단축키 컨트롤을 누르면서 레이어 그림을 클릭하면 된다. 레이어 속성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그 레이어가 망점 톤으로 바뀐다. 레이어 색의 밝기를 조절해서 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톤 선수를 조절하면 점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필터 효과 일러스트 풍을 선택하면 사진을 그림처럼 바꿀 수 있다. 설정을 조금만 조절하면 배경으로 쓸만한 퀄리티로 완성이 된다. 창 소재 텍스처를 누른다. 다양한 종이 소재 중에 원하는 것을 화면으로 드래그한 뒤 레이어 속성에서 네 번째 버튼을 누르면 질감이 합성된다. 쉽게 수제 그림 느낌을 낼 수 있다. 레이어 색조 보정 레이어에서 원하는 보정을 클릭하면 레이어가 생성된다. 레이어임으로 보정을 끄고 킬 수도 있고 보정이 들어갈 곳을 지우개로 삭제하거나 펜으로 다시 그릴 수도 있다.
과감한 색 보정을 원한다면 그라데이션 맵을 쓰자. 그라데이션 세트에서 색을 클릭하면 그림의 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을 스크린이나 오버레이 등으로 변경하면 자연스럽게 색 보정이 된다. 자연스러운 보정을 원한다면 컬러 밸런스를 쓰자. 하이라이트를 클릭하고 빨간색 수치들을 높여주고 그림자를 클릭한 뒤 파란색 수치들을 높여주면 묘한 느낌으로 색 대비 보정을 할 수 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클립 스튜디오 꿀팁을 모아올게요. 그림 이론이 헷갈릴 땐 아틀리에 마키아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Thank you.